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며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폭염은 쉽게 꺾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져 아침부터 25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안동과 포항의 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4도, 경산은 35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곳곳에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울릉도에는 82년 만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집중됐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 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작겠고요.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어느 때보다 무더운 추석이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립니다.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개최 도시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21개국 대표 등 6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정부의 APEC 정상회의 기본 계획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달 초 외교부와 행사장 시설 등을 합동 점검했고 주 행사장인 경주 하이코와 정상들이 묵을 숙소를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이 거주할 PRS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숙박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전면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추진하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PRS 룸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별도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손님 맞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내부 역량과 여러 가지 준비상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훈센 의장은 한국 캄보디아 불교 협력에 기여하고 동국대학교와 캄보디아 간 문화 학문 교류를 비롯해 유학생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포항시가 기사와 손님에게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 택시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역 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7에서 10%의 택시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렀지만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동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길거리에서 손드는 손님이나 그다음에 카톡을 부른 손님이나 4.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번에 출시한 타보소 택시는 수수료를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와 더불어 포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마일리지 적립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포항사랑카드를 이용해 타보소 택시를 타봤는데요. 포항사랑카드를 7에서 10% 할인해 판매하니까 그만큼 택시 이용 요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앱 설치가 부담스러운 고령층은 기존의 해맞이콜 전화를 이용해 타보소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공앱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택시 호출 앱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구광역시가 먼저 출시한 대구로 택시의 경우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최근 가입자 수 56만 명을 돌파하며 택시 호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대구를 최고 한 달에 3만 원, 골당 부가세 포함해 220원. 한 달에 무조건 3만 이상 없어요. 아무 말 봐도. 포항 타보소 택시는 수수료가 아예 없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보소 택시를 이용해보니 차량 승차 방향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출발 도착지 설정이 경쟁사 앱에 비해 쉽지 않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추석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 동안 휴일,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를 적용하기로 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평일 대비 30에서 50% 더 늘어납니다. 동네 병원 초진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 부담금은 평일 5,283원에서 6,868원으로 30%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의 50%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본 진료 외에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을 때도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영양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들인데요. 진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소방차에 연결된 호스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뒤이어 영양수비 119 지역대의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소방차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4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주택을 뒤덮은 불길은 점차 더 거세졌습니다. 몰래 뭐 소방차가 고장나가지고 뭐 빨리 못 건네 뭐 있는 그런 소리는 하죠.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도로 옆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온 뒤에야 본격적인 진화가 시작됩니다. 피해 집주인이 소방대원들을 재촉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옥상에 올라서 있는 주민에게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건네려다 땅에 떨어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 수분간 지속됩니다. 영양지역 화재 현장의 미숙한 대응은 올해 7월에도 있었습니다. 영양군 입안면의 한 1층 창고에서 시작된 불. 현장에 도착한 영양 입안 119 안전센터는 창고에 불을 진압한 이후 2층 주택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추가로 소방호스를 연결했지만 또다시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방서 보고 왔고 뭐 지금 아볼라라 빨리 안 오고 몇 분 지나도 몰라. 그 쫓아가가지고 아볼라라 그거 이랬어요. 이래서 물 나오다 하는데 물이 자주 나와 쫙쫙쫙 그러면 쭉쭉 뻗어나가야 된대. 당시 CCTV 화면에선 호스에 물이 가득 찬 듯 부풀어 올랐지만 어찌된 일인지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근의 청송 진보 119 안전센터에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야 주택으로 번지는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양군을 관할하는 안동소방서는 각각 펌프장치 미작동과 소방관의 설비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피해가 커진 건 초기 대응 미숙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탓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선 경북소방본부에 감찰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 영양소방서가 안동에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화재 현장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양남 주상절리 등 경주의 지질명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양남 주상절리를 포함해 울진 성류굴, 왕피천, 평해 사구습지,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및 연암동 화석산지 등 29곳입니다. 30년 이상 근무하면 갈 수 있는 장기 재직 휴가가 군청 공무원은 5일인데 군의회 공무원은 20일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7곡군의 이야기인데요.
한 울타리 안에 바로 옆 건물에서 근무하는데도 휴가일수가 15일이나 차이가 나면서 공무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인 칠곡군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칠곡군 의회 공무원과는 15일이나 차이 나게 생겼습니다. 의회가 의회 공무원에게는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복무조례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점심으로 의사일 전체 인양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군청과 군의회 공무원 모두가 소속된 칠곡군 공무원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승인된 단체 협약을 바탕으로 정한 휴가일수인데 이를 부정하고 단독으로 의무를 행사해 공무원 간 불신과 차별을 유발했다며 군의회 공무원들을 직격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교섭안이 이런 일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을 필요로 하면 제출을 하라. 그러면 대의원대의 의결 시 확정을 하겠다 했는데 의견이 없는 걸로 제출을 했고. 장기 재직 휴가 외에 다른 휴가를 많이 얻어냈는데 단체 협약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노조를 군의회 공무원들이 부정하고 기만했다는 겁니다. 장기 재직 휴가 일수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 복지 포인트 인상이라든지 당직 근무 개선, 그리고 포상 휴가 일수를 더 2일 더 추가를 했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년 이상의 조합원의 혜택보다는 다수의 혜택이 최우선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단체 교섭을 한 상태입니다. 군의회 공무원들은 경북의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일 이상의 휴가를 주고 있고 사기 진작을 위해 의원들이 휴가 일수를 늘려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고 그 이제 조례 의원 발의 조례안을 협의를 할 때 노조 측하고도 우선은 협의를 보긴 봤었는데 이제 그게 최종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결과로는 20일 되었고 의원들도 조례 개정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휴가 일수를 20일로 함께 늘리자고 제안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생각한다면 2025년도 단체 협약 안에 이 안을 삽입을 해서 집행부와 그 자치단체장과 협상을 할 내용이지 저희들 군의회 직원의 어떤 특혜라고 보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요구 사항이 아닌가. 칠곡군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 장기 재직 휴가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 협의는 하겠지만 대의원 대회를 열어 조합원 가입 자격 변경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휴가 일수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일부터 17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곡수원 일대에서 전통놀이 체험과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리고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식사권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또 내일부터 18일까지 한복 착용자와 3대 가족, 이름에 한가위 중 한 글자가 들어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50% 할인합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 지역 휴양림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생태숲 해설과 유아동을 위한 만들기가, 울진 구수곡 자연휴양림에서는 야외 공연이 무료로 개최됩니다. 휴양림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은 산림휴양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 사격실업팀이 지난 4일부터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울진군 공기소총 단체팀이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며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고 개인전에서 권은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다음 달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대회 3연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영덕군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덕읍 화천 1, 2로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8년까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노후 주택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재해 위험지 보강, 슬레이트 지분 개량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실시됩니다. 경주시가 어제 알천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27일까지 신규 사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5개 마을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과 공모 지원 조건,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폭염은 쉽게 꺾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져 아침부터 25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안동과 포항의 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4도, 경산은 35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곳곳에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울릉도에는 82년 만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집중됐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 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에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영천의 기온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4도, 영천은 3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청송은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2도, 청송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도 25도로 후텁지근한데요. 낮에는 포항 32도, 경주는 34도 전망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대체로 흐리고 빗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작겠고요.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여느 때보다 무더운 추석이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